인터뷰 중에 음향 오류가 있어서 소리가 안 좋은 부분 양해 바래요. 하이그라운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되게 설렜어. 더 크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렜던 기억이. 처음에는 왜 이런지 몰랐어. 아, 당연히 모르지. 앞에 기억은 또 짧았어.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드쿠스트입니다. 처음엔 참 어려웠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제 곡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빛나는 게 프로듀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코드쿠스트랑 같이 곡 만들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기준으로 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면서 재밌어야 돼. 머니는 그 다음 얘기. 네. 일단 내가 재밌어야 되고. 머니 다음.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태까지? 타부 형이랑 CJM. 그 조이밴스도 빼놓을 수 없고. CJM은 왜? 되게 프레쉬하단 말이야. 되게 신선하단 말이야. 원래 소속사가 없고 싶었어요, 항상. 나 레이블이 필요 없어. 그때 레이블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거는 네.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왜? 두 곳 정도의 레이블과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비율이 말이 안 된다. 내가 만들었는데 더 많이 먹는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필요가 없는 거구나 생각했어. 그 와중에 조이베데스랑 한 작업을 블루 형이랑 같이 하면서 형이 이제 내가 곡을 가져왔는데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녹음을 해서 따로 파일을 보내줘. 나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블루 형이 그렇게 해주더라고. 형 이 곡에 피처링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 오프라인적인 작업을 멋있게 하고 싶어서. 꼭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있어요? 아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되게 쉽게 대답했었는데 한 번씩 다 해서 그러니까 맥밀러라는 래퍼 맥밀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시죠. 내 음악 인생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게임 할 건데요. 응? 곡 하나 있잖아요. 코드쿠스트랑 하고 싶은 가수 두 명 있어. 둘 중에 골라야 돼요. 한 명만 선택하는 거. 한 명만 선택하는 거. 아이유 에일리. 아이유. 아이유야. 좋아했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크러쉬 딘. 3, 2, 1. 크러쉬? 일단 둘 다 너무 좋아해서 이건 너무 힘들었는데 네. 여러 번 마주쳤는데 한 번도 작업을 못 해본 것 같아서. 태양 박재범. 박재범 더 재밌을 것 같아. 넉살 던밀스. 넉살. 이번 앨범에 던밀스 형은 안, 자기 안 넣었다고 지금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 아 진짜요? 이거 뺄까요? 아니. 무조건 넣었어. 지코, GD. GD? 지코 같은 경우는 나랑 작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GD는 예를 들어서 작업하게 된다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나올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소유, 효리. 소유. 내가 소유를 더 좋아해서. 오케이. 산디, 빈지노. 이거 못 고르겠는데? 진짜 못 고르겠는데? 골라야 돼요. 쌈디 형? 쌈디 형? 여러 번 뵀는데 한 번도 작업을 못 해본 것 같아서. 뭐 켄드릭, 제이콜. 켄드릭. 브레이크다운 켄드릭. 켄드릭. 켄드릭 되면은? 켄드릭. 카니의 켄드릭. 켄드릭. 켄드릭 맥밀러 붙이면은 맥밀러.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코드쿠스트 이상형. 연예인으로 꼽아야 되는 건가? 김민희, 선미. 김민희, 선미? 되게 동양적인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 게임? 하세요? 아, 게임 되게 좋아요. 컴퓨터로 하는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고 콘솔 게임을 주로 위닝은 진짜 많이 하고. 아, 하이그라운드 위닝 1등이 저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아, 라스트 오브 어스 알죠. 고양이는? 고양이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고양이가 더 유명할 정도로 네이버 기사에도 난 적이 있는 거죠. 너무 매력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응. 제가 제 영상이었어요. 아... 근데 너무 옛날이라서 난 줄 몰랐어요. 그래요.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가지고. 어디? 뭐 미국도 가봤고 오세아니아도 가봤고 유럽을 못 가봐가지고 유럽 쪽을 너무 가보고 싶어. 미국 갔다 왔다면? 1년 반 전쯤에 작업하러 한번 갔어. 아 진짜요? 미국 어디? 뉴욕? 재밌었어요? 돌아올 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재밌었어. 놀랄 정도로 그 큰 도시의 위압감을 너무 많이 느꼈어. 혹시 타임스퀘어 가봤어? 어디? 타임스퀘어. 영등포? 미국 타임스퀘어. 아 뉴욕.
나 뉴욕 타임스퀘어 안 가봤어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봤어요. 영등포? 거기 안 가봤어요. 너무 오래 살았어 한국에서. 미국 안 가고 싶어. 난 미국 가고 싶어. 뉴욕이랑 서울 많이 달라? 많이 난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 거기 외국인 많지. 살짝 이태원 느낌인가? 영상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2월 28일 날 이제 정규 3집이 나오는데 되게 많은 참여진들이랑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데이브 방송도 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데이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데이브 코드콘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t's that shit right there. What you call soul is the city right here. From Hongdae to Bed-Stuy, we're born from the same pain. Shit, I like this, yeah. Some call it pain. We call it 사랑해.